언론중재법이 오늘 우리가 많은 기대를 했는데요. 9월 27일로 한달 연기되면서 그때 상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추석 연휴 같기만 2주 후 2주 정도 논의를 하고 한다는 건데,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중재법 숙성 기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청와대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고요. 이철희 정무수석이 민주당에 왔다 가고 그 이후에 급격하게 민주당 의원들도 좀 시간을 좀 연장을 해서 하자라는 분위기가 좀 지배적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 악의적 보도, 피해자 보호도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좀 숙성 기간을 갖자라고 어떤 의견을 전달해서 전반적으로 그 연기가 됐는데, 9월 27일까지 여야가 합의로 8인, 언론중재법의 8인 기구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건 어떤 거냐면요. 민주당 2명, 국민의힘 2명, 나머지 어떤 외부 인사들 2명, 그러니까 뭐 민주당에서 언론중재법에 합의하시는 뭐 2명을 선택을 하겠고, 또 국민의힘은 저쪽에서 언론중재법 뭐 폐기하라는 사람 2명을 뭐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8인을 구성을 하는데, 결국은 이제 국회에서 어떤 합의가 이거는 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국민의힘은 당연히 반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여야 그 2명을 뽑은 그분들이 대리전 양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8인 협의체에서 개정한 내용이 바뀔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제가 보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현재 오늘로써 이제 7개의 어떤 상임위를 저쪽에 넘겨줬잖아요. 그러면 상임위원장이 저쪽인데 어떻게 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이거는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법이에요. 그래서 이상이 없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법이기 때문에 상정이냐 아니냐 그거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문체위 소위를 통과하고 법사위 다시 통과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미 법사위를 통과한 법이기 때문에 한달 이후에 상정을 해갖고 통과시키냐 마냐에 그거만 남아있는 것이고요. 현재 이제 국회 부의장 5선에 정진석 의원이 부의장 자리를 국민의힘에서 얘기했고요, 차지했고요. 예결위원장에는 이종배, 정무위원장에는 윤재옥, 교육위원장에는 조혜진, 문체위원장에서는 이채익,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는 김태흠, 환경노동위원장에는 박태출, 국토교통위원장에는 이현승, 이렇고 7개를 저쪽이 가져갔습니다. 뭐 가져간 거에 대해서 우리가 18개를 다 갖고 있다가 주니까 좀 많이 뺏긴 것 같은데, 사실 그 의석수에 따라서 상임위 배정을 하기 때문에 그뭐 이번에 지네가 원래 줄라 그랬던 건데 지네가 안 받아서 법사위원장 달라, 그래서 못 준다라고 했더니 나머지 7개 안 갖겠다라고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18개를 다 갖고 있었던 것이니까, 또 마음 같아서는 우리가 괜히 뺏긴 느낌,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됐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문제냐? 일단은 속도가 늦어졌다는 거예요. 뭐든지 개혁은 참 힘든 겁니다. 정광석과 같이 해야지 저항도 줄어들고 그 저항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건데, 일단은 속도가 늦어졌습니다. 뭐 충돌은 피했지만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만약에 수정안이나 어떤 것들이 합의가 안 되면 결국은 원안대로 민주당이 그 당시에는 통과시킬 수 있죠. 그러면 마음 같아서는 8월달에 통과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민주당이 일단은 시간을 벌었고, 그래서 어떤 일방적으로 원사이드하게 통과 밀어붙인 게 아니라 한 달간 숙려 기간을 갖고 통과시켰기 때문에 명분은 쓰겠죠, 여러분들. 오늘 김용민 의원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어렵다. 미디어 혁신 특별위원장 김용민 최고위원이 SNS에 아쉬운 점이 많다. 기왕 이렇게 됐으니까 법안 후퇴가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실효성 있는 법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 우리가 조금 솔직히 얘기하면 약간 급한 면은 없지 않아서 좀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하는 거 봐도 아직 합의가 좀안된 느낌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이왕 이렇게 된거더 확실하게 후퇴하지 않고 더 제대로 꼼꼼하게 만들어 갖고 통과시키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왕 이렇게 된거, 근데 한달 뒤로 미뤄진다 그래 갖고 이게
뭐 합의가 되거나 그럴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단언합니다. 국민의힘이 뭐 합의를 할 마음이 있었다 그러면 당연히 통과를 시키려고 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합의안은 그냥 9월 27일 날도 이 상태에서 민주당이 그냥 본회의에서 투표를 할수 있는 한달 정도 연기해 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그러면 뭐 청와대 입장도 나왔고 민주당 입장도 나왔고 일단 청와대 입장에서는 정기국회에 대한 부담은 없어졌어요. 왜냐면 그 이철희 정부 수석이 그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앞두고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를 찾아갔습니다. 사실 어제 이철희가 움직였고 그 결국은 뭐뭐 민주당에서 조금 숙려 기간을 갖자라는 건뭐 전달을 했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주당은 오늘 여러분들 보이지 않게 어떤 게 있었냐면요. 우리가 언론중재법 굉장히 중요한 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진짜 중요했던 사학법들 이런 것들이 통과시켰어요. 언론중재법이 너무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보니까 저것들이 지금 여러분들 그 사학법도 쟁점 법안이거든요. 근데 지금 사립학교법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사학이 여러분들 교사 채용하면서 엄청난 돈을 받아먹고 그랬는데 이제는 사립학교의 교원 채용 시험도 교육청에서 시도 교육감에 필기 시험을 위탁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놓고 여태까지 여야가 팽팽하게 맞섰는데 이게 통과됐어요. 이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고요. 그다음에 그 외부 감사 제도도 통과가 됐습니다. 이거 진짜 사학 개혁도 힘든 건데 이것도 현재는 통과가 됐다. 그래서 근데 좀 아쉬운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민주당이 사학법 개정안 통과시킨 건 정말 교육위가 잘했는데 뭘 잘못했냐면 우리가 늘 얘기하는 윤호중이가 지금 법사위원장을 내년 6월 1일 날 넘겨주기로 했잖아요. 넘겨주기로 했는데 그때 우리 많은 개혁적인 민주당원들이 법사위가 여태까지 그 국회에서 그 상황 노릇을 했잖아요. 17개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들을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이건 아니다 아니다 하면서 뜯어고치면서 그래갖고 법사위 젠틀전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걸 체계 자구심사라고 하는데 그거를 삭제하자고 얘기를 했거든요. 여태까지 그걸 여태까지 삭제하자고 얘기했는데 뜬금없이 윤호중이 가갖고 여태까지 그 120일이었거든요. 법사위에서 심의할 수 있는 거는 법안 심의를 그거를 60일로 단축시켰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개정을 시켜버렸어요. 아직도 법사위의 모든 법들이 거쳐야 되는 상황에 서 넘겨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내년 대선 이후에 법사위를 넘겨줄 거냐 말 것이냐는 다시 재논의해야 되는 저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국회법 개정안이거든요. 그래서 법사위의 체계 자구심사 제도 자체를 폐기하는 게 중요한 거고, 저는 두 번째, 민주당이, 이것도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히. 저는 가장 민주당이 이상적인 것은 집권 여당이 법사위원장 갖고 끝까지 4년 내내 집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사위원장을 저쪽에 넘겨준다는 전제 하에 체계 자구 심사를 폐기하자는 거는 저는 변명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법사위에서 체계자구심사권을 폐기한다 그러면 다른 상임위의 어떤 법안들을 이제 자기네들이 심사 안 한다. 그것까지만 되지만 진짜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민주주의에 진짜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거든요. 그럼 사법개혁은 물 건너가는 거고 검찰개혁도 완전한 그 검경수사권의 분리는 물 건너가는 거거든요. 법사위원장이 저쪽인데 무슨 사법개혁을 하겠습니까?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이전에 저는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렇게 김경수 지사 당하고 조국 장관님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당하는데 법사위원장을 저쪽에 갖고 있으면 저것들이 사법개혁 하겠습니까? 지금 그래갖고 지금 법사위 지금 현재 국회법 통과시켰다고 120일에서 60일로 단축시켰다 이런 것들은 저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라고 얘기하고 지금 오늘 또 통과된 법몇 개만 좀 알려드릴게요. 중요한 거 앞으로 군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는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한다. 그래서 군사법원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저는 이것도 여러분들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잘된 법 같죠. 군 성범죄를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한다. 과거에는
군 검찰이 수사하고 군사 재판에서 재판을 하다 보니까 사단장이 재판장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났는데, 물론 진일보 했죠. 군에서 벌어진 성범죄를 민간 재판에서 한다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냐면요. 조사는 군 경찰에서 하고, 그 기무사에서 하고, 기소는 군 검찰에서 하고, 판결만 군 재판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와 어떤 그 근거들이, 그 조사를 군 경찰에서 하고, 기소도 군 검찰에서 하고, 판결만 재판부가 하면,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갖고, 이거는 좀 반쪽짜리 법인가, 반쪽짜리 법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서, 군 성범죄 같은 경우에 일어나는 거는 조사도 민간이 하고, 기소도 밖에서 하는 그런 법이 진짜 제대로 된 법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화가 납니다. 아, 개혁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어? 제가 오늘 한달 연기된 언론중재법 개혁 참 힘들다. 9월 27일 가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민주당에서 뭐한 달간 숙려 기간을 줬으니까 이제는 뭐 통과시키자 그런 분위기가 있을지, 아니면 이 법이 한달 안에 더 누더기가 돼서 후퇴할지, 아니면 한달 동안 더욱더 좋은 법안으로 만들지, 그거는 여러분들과 우리의 관심 속에서 우리가 김용민 민주당 미디어특위위원장의 힘을 실어주고, 우리 문체위원들이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수정법이라도 제대로 해서 9월 27일 사실상 뭐 8인체 기구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뭐 여기서 합의될 일은 없습니다. 민주당에서 2명, 뭐 당연히 언론개혁 찬성하는 사람 지정을 했을 테고, 국민의힘도 반대하는 사람 2명을 지정을 했을 테기 때문에 뭐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좀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9월 27일 날 이제 민주당이 힘을 보여줘야 되는데, 박병석 의장이나 과연 윤호중 원내대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저는 좀 힘은 빠지지만, 그래도 한달 미뤄졌지 언론중재법이 폐기가 된게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민주당이 변명 같은 변명 아닌 변명을 했습니다. 민주당 언론중재법 한달 연기시켰지만 쟁점 법안은 통과시켰다. 뭐 사업법이나 그 수술실 CCTV법 이런 것들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의료법, 그다음에 사업법 여야 쟁점 사안이었는데 통과시켰다라고 얘기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언론 입법 독주를 저지했다. 그렇고 뭐양그 당의 어떤 윈윈하는 그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쨌든 뭐 문재인 대통령 뜻도 뭐 너무 급하다라고 뭐 청와대에서 오늘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한 달간의 숙려 기간 이후에 정기 국회에서 이제 예결위 내년 예산안 뭐 이런 것들이 통과될 때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개혁은 참 힘들죠. 근데 언론 개혁이 진짜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새삼 느낀 것 같아요. 저들이 저렇게 반항하면, 그쵸? 좋은 법안이구나,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한 달간 늦춰졌다. 그리고 상임위원장 7개는 넘어갔다. 그리고 9월 27일 날 재상정한다.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박영선 장관님이 드디어 포문을 좀 열었는데요. 박영선 장관님이 내일 9월 1일이죠. 1일부터 총 5편의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대담을 공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1편이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방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사타파 TV나 여러 가지 이낙연 캠프에서 블랙리스트로 올렸던 방송들은 웬만하면 이 방송을 동시에 박영선 TV로부터 저희가 캡처를 해서 다 같이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일 박영선 전 장관이 이재명 지사, 아주 중요한 시기에 이재명 지사를 사실상 지지하를 선언을 하는 내일 영상을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총 5편이고요. 내일 1일, 2일, 3일, 그 다음에 4일, 5일 주말 쉬고, 그 다음에 6일, 7일, 그래서 화요일까지 총 5편을 여러분들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영선 장관이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냐? 박영선 장관님, 여러분들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인지도가 높고,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변방의 장수가 중앙 정치인을 다시 한번 손을 잡을 수 있는 이미지가 이제, 아, 이재명 대세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박영선 장관님이 여러분들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미국 출장을 가세요. 미국 출장을 갔는데, 당연히 대선 전에는 돌아오시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대선, 미국 출장 전에 미국에 뭐 공부를 좀 하러 가시는데, 가기 전에 이제 이재명 지사와의 대담집을 5개를 찍어서 하는데, 제가 9월 2일 저녁 11시 방송에 박영선 장관을 전화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국 전에 우리 개혁국민운동본부 여러분들과 우리 민주당 지지자 여러분들에게 인사하시고 떠난다고 하시니까, 9월 2일 날 저녁 11시에, 목요일 날 저녁 방송에 제가 전화로 우리 박영선 장관님 전화 인터뷰를 밤 11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편, 내일 총 5편인데요. 미중 패권 경쟁 대응과 4차 산업혁명을 고민해온 박영선 전 장관이 관련 질문을 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발표하는 형식이고요. 이재명 지사가 인지도 높은 박전 장관의 지지를 확보하면서 중앙정치 무대로 한발더 내딛었다라는 평가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내일은, 그러면 박영선 장관님은 미국 싱크탱크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 수석 고문 활동차 이달 초에 출국을 합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에서 수석 고문으로 활동하고 활동자 이달 초에 출국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린다고 하고,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을 했다라고는 발표하지 않으셨지만, 이 영상 공개를 함으로써 이재명 지사에 대한 지지 선언으로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언론인 4선의 의원 장관 출신이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박영선 전 장관의 공개 활동을 같이 한 것은 이재명 지사에게는 제가 보면 천군만마를 얻은 것이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 볼수 있지 않나. 그래서 내일 저녁 8시 오아시스, 저희 방송이 끝나자마자 오아시스 방송을 7시 50분까지 하고요. 8시부터는 이재명 지사와 박영선 장관의 대담을 저희가 내일, 아마 여러 방송들이 같이 함께 할것 같아요. 블랙리스트에 올라갔던 방송들. 네. 요 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캠프와 이낙연 캠프 지금 거의 막장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캠프에 지금 윤영찬 의원이 지금 뭐 거의 무려 변론 문제로 이재명 지사가 왜 재산이 줄지 않았냐 라고 하면서 지금 계속 이거 마치 이게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지사님이 계속 참다가 저기 한마디를 했어요. 뭐라 그러냐? 윤영찬 의원이랑 해서 정치에 피도 눈물도 없다지만 인간적으로,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지나치셨다.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진지한 성찰과 공식 사과를 기대한다라고 이재명 지사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문제냐면요, 이 지사 선거 캠프도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그간 수많은 네거티브와 허위사실 공표를 같은 민주당으로서 최대한 인내했지만 이번에 흑색 선전을 용인 가능한 선을 넘었다며 이낙연 후보님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한다. 이 중심에는 윤영찬이 지금 있거든요. 이재명 지사의 재산이 수사 재판 기간에도 오히려 증가했다면서 변호사 비용 대납 의혹을 제기한 이전 대표 측의 윤영찬이죠. 네거티브가 도를 넘었다. 이거는 정말 참 심하지 않나라고 얘기하는데, 이재명 지사님이 입을 열으셔갖고 제가 좀 봤어요. 봤더니 이재명 측근이라고 얘기를 지목을 하면서 이 사람이
뭐 부정 대신 뭐 변호사비를 내준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건 부정청탁 금지법에 뭐 해당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가만 보니까 윤영찬이가 얘기하는 이재명 지사의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쵸? 윤영찬이가 얘기하는 이재명 지사의 측근이라는 사람은 과거 그 윤영찬 의원이 그쪽에서 국회의원 성남시에 도전할 때 가장 많이 도와줬던 핵심 측근이에요. 자기 측근을 이재명 측근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지금 공격하는 모습인데, 제가 보면 지금 이재명 지사 캠프 총괄 선대본부장은 박주민 의원은 무료 변론 의혹에 대해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은 굉장히 오랫동안 회원이 공익과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받게 될 경우 지지한다는 의미로 변호인의 이름을 올리는 관행이 있다며 금품 수수나 이익 제공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는 민변 출신이고 민변 회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변호를 했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거죠. 박주민 의원이. 그래서 지금 이재명 지사는 뭐 고소고발을 저쪽에서 시민단체가 했다. 그래서 고소고발을 뭐 이재명 지사가 당했으니까 응답하라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읽어봤더니 저쪽이 얘기하는 거좀 얘기해 볼게요. 첫째는 과거 이재명 시장의 측근 이모 씨가 시장 당선 후 비리를 저질렀다며 이재명의 측근 비리 사례로 조작해 공격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인조단 잔디 사업 시 업체 간 경쟁이 치열했는데 민주당 지지자로 저의 2010년도 성남시장 선거를 도운 이모 씨가 A 업체의 부탁으로 공무원에게 요청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이를 묵살하고 B 업체를 선정했다. 그러니까 그 A 업체가 그 이재명 지사 선거를 도운 사람한테 자기 그 사업 좀 선정해 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담당 공무원에게 압력을 넣었다고 하는데 담당 공무원은 오히려 B 업체를 선정했다. 이후 B 업체가 수사받으면서 A 업체의 로비가 드러나 돈을 받지 않아도 청탁 자체가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이모 씨가 벌금형을 받았다. 이 사안은 제가 측근 비리로 비난을 받을 일이 아니라 측근 비리를 막은 모범 시장으로서 칭찬을 받을 일이다 라고 이재명 지사는 반박을 하고 있고요. 이어 이모 씨라는 작년 총선에서 지금 뭐그 지금 방금 뭐 어떤 공무원에게 압력을 가해서 인조단지 사업을 따내려고 이모 씨를 고소를 했다는데 이 이모 씨가 윤영찬 후보 작년 4.15 총선 캠프에서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윤영찬의 선대본부장 출신이 윤영찬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재명 사람입니까? 웃긴 거죠. 그래서 이를 모를 리 없는 윤영찬 의원께서 저를 이모 씨와 연계된 측근 비리범으로 왜곡 조작을 공격했다면서 저희 청렴 시정을 측근 비리로 조작한 흑색 선정 범죄, 낙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이고 이모 씨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라고 이재명 지사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재산이 늘었다. 저를 변호사비 대납받은 MB로 비난한 것이라며 저의 공개된 재산 신고 내역상 재판 전으로 명목 재산은 1억 3천만 원, 주택 평가액 증가를 제외한 실 재산은 3억 원이 줄었는데 윤영찬 의원께서는 재산이 늘었다면 수억 또는 수십억 원의 변론비 대납 의혹이 있다. MB 변호사비 대납을 생각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MB랑 자꾸 엮으면서 허위 사실을 공포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가 마지막으로 정치에도 금도가 있고 당내 경선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특히 허위사실 음해는 3대 중대선거법 범죄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자신을 도운 측근을 공경에 빠뜨리고 자기 선거에 한껏 활용한 저를 반복적으로 음해하는 것은 인간적 도의에도 어긋난다며 정치에는 피도 눈물도 없다지만 인간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도 지나쳤다.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진지한 성찰과 공식 사과를 기대한다면 공개 사과.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진짜 하다하다 이게 네거티브 선거를 하면 진다는 사실을 모르나 봐요. 그냥 막장이에요, 막장. 지금 보니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거 맞잖아요.
초선 오적 뒤에 윤영찬 있고 그 윤영찬 뒤에 이낙연 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 너무나도 맞는데 윤영찬 의원실은 뻔뻔하게 나한테 공개 사과를 요구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윤영찬 의원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에 착수할 방침으로 이제 강하게 대처한다는 거, 강하게 대처한다는 거고요. 아 참. 같은 당 선거에서 MB를 소환하는 이런 짓거리는 더 이상 안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씁쓸합니다. 에휴,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어. 추하지 않아요? 그쵸? 너무 추한 것 같아요. 이따위로 선거운동해 갖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1위 하면 본선에서 본인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나? 추한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참.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네. 성경길 대표도 좀 나와서 강력하게 네거티브 선거 좀 당대표로서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지금 국민의힘 난리 났습니다. 예, 경선 선거관리위원장도 여러분들 서병수에서 정홍원으로 바꿔놓고 좀 잠잠해지나 했는데 지금 뭐 역선택 문제 갖고 또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홍준표 지금 뭐 역선택 방지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윤석열, 최재형 이런 사람들이고 뭔 소리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홍준표, 유승민, 하태경 이 정도가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요, 윤석열의 지지율이 갑자기 떨어지니까 그리고 홍준표의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거예요.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지고 홍준표의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야 홍준표 지지율 올라가는 건 이건 역선택하는 거 아니냐. 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역선택 방지 장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윤석열 캠프나 최재형 캠프에서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지금 유승민이랑 홍준표 입장에서는 경준이 저기 지금 민주당 경준이를 통과하고 여기저기서 당내 그 의총에서 통과한 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걸 바꾸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면서 이제 격하게 맞서고 있는 거고 유승민은 경선률에 토시 하나 바꾸지 말라 지금 이제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장 서병수를 날리고 그 다음에 정홍원을 했는데 지금 유승민과 홍준표의 입장은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그 지금 모든 걸 바꾸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그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뭐 하나도 건드리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거고 정홍원 전 그 국무총리이자 그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총리였죠. 무능력의 화신이죠, 이 사람. 세월호 때 국무총리. 경선률을 전면 검토하겠다라고 하니까 경선판 깨질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그럼 왜 그러냐, 민주당 지지자가 압도적인 호남에서 유독 자신의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나 역선택 논란이 일고 있는데 호남에서 자기 지지가 올라간다고 역선택 운운한다면 그간 당이 호남 동행 운운 전부 거짓된 성동이 아니니까 호남에서 홍준표의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이거 뭔가 역선택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그 불만을 얘기하는 거고 이미 경준위에서 확정을 하고 최고위에서 추인한 경선룰을 후보자 전원 동의 없이 새로 구성하는 것은 당 경선위원회의 농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말이 맞죠. 이미 경선룰을 다 정해놨는데 갑자기 홍준표가 호남에서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경선룰을 바꾼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그러면 왜 홍준표의 지지율이 올라가나를 좀 봐야 되겠죠. 지금 여러분들 전체적인 대선 지지율을 보면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의 양강 구도가 보이고 있는데 희한한 게 있습니다. 국민의힘 그렇죠? 범보수권 대선주자 적합도를 보면 홍준표가 21.7까지 치고 올라왔고 윤석열이가 25.9. 그러니까 오차 범위 안에서 홍준표가 따라온 거예요. 근데 윤석열에서 모르는 게 있어요. 왜 홍준표의 지지율이 올라가냐면
많은 사람들이 제 주변에서도 국민의힘은 지지하지만 윤석열은 아닌 것 같다. 윤석열이 그간 한 달, 두달 동안 선언을 하고 나서 속이고 선언했죠. 6월 29일 날. 이제 거의 뭐 대선 출마 선언, 속이고 선언. 6월 29일 날 했으니까 7월 29일, 한두달 됐네요. 두달 동안 윤석열이가 얼마나 많은 그 똥포를 차고 무식을 탄로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에게 실망한 표가 당연히 홍준표한테 갈 가능성이 가장 많지요. 유승민보다는. 왜 그러냐면, 누구보다도 지난 그 대선에서 2등을 했거든요. 홍준표가. 그리고 대선 재수생이고, 유승민은 대선 출마를 어느 정도 늦게끔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저기서 봐도, 관심을 홍준표에게 쏠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당내에서 윤전 총장에게 실망한 인사들이 홍 의원에게 기대를 걸고 있고, 진짜로 홍준표의 캠프에 속속 합류하는 사람들도 많고, 지금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잇따른 실언, 무식함 나오고, 정책적 미흡,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분석하는 거는 어디서 보냐면요. 홍준표의 지지율이 가장 올라간 제 개인적인 분석은 당 대표와 윤석열의 갈등이라고 봐요, 전. 그렇죠? 당 대표와 윤석열의 갈등이 사실상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지고 굉장히 시끄러웠었잖아요. 그러면서 윤석열이 캠프에서 이준석을 공격을 했잖아요. 윤석열 캠프에서 이준석과 계속 갈등이 있는데, 윤석열은 어떻게 보면 20대, 20, 30대 젊은 층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국민의당의 당대표가 됐거든요. 그런 이준석을 흔들지 말라고 홍준표가 지원 사격을 하면서 이준석을 지지했던 젊은 표가 홍준표를 지지하는 그런 상황이 저는 펼쳐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준석과 윤석열의 갈등의 반사익을 홍준표가 봤다. 저는 그렇게 좀 분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외로 그 20, 30대 젊은 지지층에서 이준석 효과라고 했던 그 효과가 윤석열 캠프와의 갈등이 결국은 홍준표로 갔다. 저는 그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홍준표 의원은 자기가 호남에서 높은 지지율이 왜 나오냐? 지지층 확장이다, 이거는. 뭐, 광주, 전남, 우리 부담에 거부감이 있어. 그러니까, 저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좀, 뭐, 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민주당,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 안에서, 특히 호남 지지자들도 있지만, 가장 민주당의 지분이 많은 호남 지지자들도 있지만, 국민의힘의 거부감은 심하지만, 홍준표에 대한 거부감은 좀 덜한 게 있어요, 사람들이. 희한하더라고요. 그렇죠? 국민의힘의 거부감은 막 100에 치닫는다고 얘기하면, 홍준표의 거부감은 한 60? 그나마 말이 통하는 사람이 홍준표? 그런 느낌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윤석열이 뭐 중도 외연. 저는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순간 홍준표에게는 기회가 온 거거든요. 윤석열이 계속 밖에 있었다 그러면 어떤 중도표나 탈진보의 표들은 윤석열이 갖고 갈 수가 있었는데, 본인이 중원을 포기하고 사실상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면서, 홍준표와 윤석열이의 대결 구도가 돼버리니까, 그쵸? 대결 구도가 되게 돼버리는데, 두달 동안 윤석열이 하는 짓들을 보면 사람들이, 아, 저런 사람 진짜 대통령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홍준표가 자기 당을 향해서 쓴소리도 하고, 뭐, 일단은 국민의힘 중에서 그래도 말이 통하는 정치인, 거부감이 좀 덜한 정치인은 욕은 먹더라도 홍준표가 윤석열보다는 낫기 때문에 홍준표로 지지율이 좀 올라간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홍준표의 국민의당의 어떤 윤석열 캠프는, 이거는, 호남에서 홍준표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는 이거 역선택이다. 응? 역선택 때문에 그런다라고 하면서 당장 경선률을 바꾼다라고 하면서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이 나오는 것이고, 이거는 또 정홍원이가 들어와서 경선률을 바꿀 경우에는 제가 보면 국민의힘 경선률 자체가 망가집니다. 깨질 수밖에 없어요. 유승민이나 홍준표가 가만히 있겠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게좀 있지 않을까. 이게 다 유시민, 우리 유시민 전 장관이 누구보다도 대선 끝나고 나서 홍카콜라, 그리고 정치합시다를 통해서 홍준표를 살려놨던 유시민 전 장관의 해안이 아닌가. 사실상 유시민이 홍준표 살려놨죠, 뭘. 안 그래요? 유시민이 대선 끝나고 홍준표 살려놨지.
다 유시민 효과가 아닌가, 여러분들, 저는 생각을 합니다.